안녕하세요. 장마라고 하는데 간간이 내리는 비로는 해갈이 되지 않는군요. 저수지에 드러난 모래 둔덕이 조금 안타까운 풍경인데요. 물이 차올랐을 때는 정말 멋진 곳입니다. 이곳은 충남 홍성군 갈산면 가곡 저수지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단정하게 지어진 자그마한 전원주택입니다. 상공에서 보니 저수지 주변 산 아래 주택들이 간간이 보입니다. 뒤편으로는 산이 받쳐주고 이웃집과는 정겨운 모습입니다. 집 주변에는 낮은 울타리를 둘러놓았네요. 마당 잔디도 잘 자랐습니다. 짙은 녹음 안에 내리쬐는 볕은 주변을 나른하고 한가로운 풍경으로 만드는군요. 넓지 않은 마당에 아기자기한 여러 시설물들은 지상에서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의 교통 여건 등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은 마을까지 가야 하니 조금 멉니다. 도보로 20분 가야 하는데요. 저수지길을 따라 산책하듯 다니기 좋은 길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면사무소가 있는 갈산면 소재지는 차량 10분 내외인데 도심이 아니라 막히는 길은 아닙니다. 홍성 톨게이트는 차량 10분, 홍성 시내는 차량 20분, 내포 신도시는 30여 분 정도 거리입니다. 이제 지상에서 좀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가곡 저수지부터 연결되는 도로에서 시멘트 포장길로 접어들면 성근 울타리에 낮은 대문 집을 만납니다. 마당 안으로 들어서니 정갈한 잔디마당에 파산석으로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문의 오른쪽과 왼쪽에는 소박한 정자와 지붕을 씌운 수도가 있네요. 수도를 지나 집 측면에는 키 작은 나무 몇 그루와 화초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데크는 다른 집들에 비해 조금 높은 느낌이네요. 입구에서 지나쳤던 정자에는 텐트를 쳤네요. 풍경 안에 녹아있는 휴식 공간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도 수박과 샤인머스캣 등이 자라고 있고, 그네도 있네요. 그옆 텃밭에는 방울토마토, 고추, 오이 등이 아담한 공간에서 어울려 잘 자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당의 시설물도 모두 집주인이 짓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솜씨가 좋으신 분입니다. 데크 아래 공간은 농사에 필요한 각종 물품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계단은
정면과 측면에 모두 내었군요. 이곳에서 둘러본 녹음 짙은 풍경이 좋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봅니다. 현관의 방충문을 열고 들어서면 보이는 오른쪽의 신발장은 바닥에서 조금 띄어 설치했네요. 흙이 묻었거나 물에 젖은 신발을 두기 좋은 공간입니다. 3단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왼쪽에 거실이 있습니다. 천장은 변형 박공 천장인데요. 무절 편백 마감으로 깔끔합니다. 중앙 등과 측면 등을 설치해서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눈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요즘은 간접 조명을 많이 선택한다더군요. 거실 창은 동양입니다. 주방은 일자형 구조인데 거실과 트여 있어 공간이 시원합니다. 거실 옆 작은 방입니다. 현재 옷방으로 사용하는 듯 합니다. 작은 방 옆 가족 욕실입니다. 주방 식탁이 거실과 공간 분리의 역할을 합니다. 싱크대의 흰색이 깔끔하네요. 상부장이 있음에도 창이 제법 넓습니다. 가열기구는 전기레인지입니다. 거실과 주방 바닥은 강마루를 설치했습니다. 다용도실은 미닫이문을 설치했는데 공간이 제법 알찹니다. 안방은 붙박이장을 설치했네요. 부부 욕실은 가족 욕실과 면적이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거실을 중심으로 양쪽에 방이 있는 3베이 구조의 이 집은 단열에 많은 신경을 쓴 동양주택입니다. 집 내부가 덥지 않은데 에어컨이 보이지 않아 여쭤봤더니 여름철에는
덥지 않게, 겨울에는 춥지 않게 하기 위해 단열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하시더군요. 겨울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 여름 실내가 덥지 않음을 촬영하면서 경험했습니다. 단열이 원래 여름의 복사열과 겨울의 한기를 막아주는 것이므로 겨울도 춥지 않음을 이루어 짐작할 수 있는 집입니다. 주변 경관이 멋진 이곳은 보전관리지역으로 범폐율 20%, 용적률 80%의 건축행위가 가능한 곳으로 이 집은 전체 면적 496.8제곱미터, 약 150평 중 대지 426제곱미터, 약 128.9평, 도로집은 70.8제곱미터, 약 21.4평의 토지에 건축면적 81.57제곱미터, 약 24.67평의 중량철골조 단층주택입니다. 광역 상수도 사용 중이며 난방은 기름 보일러입니다. 조용한 곳에 풍광도 빼어난 이 집이 매매가는 2억 4,500만 원입니다. 집에서 저수지가 조망되지는 않지만 오가는 길목에 보이는 저수지 주변의 사계절이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평온한 휴식처 같은 비촌지를 찾는 분에게 권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